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제3편 하기로 되어 있죠. 제3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하겠는데요. 355쪽 펴보시죠. 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약자로 도시 정비법 이렇게 칭하겠는데, 이 법은 여섯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도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정비법도 시험에 나올 걸 추려 드릴 테니까 그걸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이것은 반타작만 해도 성공하니까요. 세 문제 이상 맞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 들어가겠는데, 이 법은 먼저 재정 목적, 목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의 정의가 11개 나옵니다. 이 법에 나오는 용어 중 중요한 용어를 직접 이 법에서 뜻을,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용어의 정의가 본 시험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오니까 용어의 정의 아주 중요해요. 그걸 정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가 쭉 나와요. 이 정비사업은 총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이 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시행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행 방식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는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6페이지 목적이 나와 있죠. 이 목적은 본 시험에서는 뭐 나오지 않으니까 참고로만 읽어보시면 돼요. 용어의 정의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용어의 정의 별표 5개 치고요. 용어의 정의는 꼼꼼하게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번 정비사업 뜻에서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 넘어가서 보시면 재건축사업, 공공재건축사업 이렇게 나와 있죠. 밑에 노후 불량을 준비 있죠. 오른쪽 페이지 정비 기반설, 공동 이용설, 대지, 주택단지. 넘어와서 보면, 사업 시행자, 토지 등 소유자, 그 다음에 토지 주택공사 등, 정관 등. 이렇게 해서 11개가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이 특히 좀 중요시해서 공부할 건 9번, 토지 등 소유자가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로 4번, 5번, 정비 기반설하고 공동 이용설이 아주 또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대지 6번, 그다음에 가로 3번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 정비 사업 종류와 관련해서 주관경 개선사업이 뭐냐, 재개발 사업이 뭐냐, 그리고 공공 재개발 사업 넘어서 보면 재건축 사업, 공공 재건축 사업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해. 사업의 뜻.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362페 보면, 제2장에서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가 정비사업 시행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이 정비법이 엄청 많다고 그랬죠. 엄청납니다. 바로 464페이지까지가 정비법이죠. 여기에서 총 6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할건 아니고요. 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파트 위주로 체크할 테니까 그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정비법상 용어의 정의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용어 정의. 가장 먼저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 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될때 미리 사업장을 정합니다. 그걸 정비구를 하죠.
그래, 이렇게 노불량층 밀집해 있는 지역에 딱 정비 구역이다라고 정해서 이 안에서 정비 사업을 할 때만 정비법을 적용합니다. 그래, 가로 1번. 정비 구역이란 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때 지정을 누가 하냐면은 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할 때 지정했다 또 한번 쳐보세요. 지정. 지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사,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왜이 정비구역 지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수 한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고. 자, 이게 한 문제 값이니까 이것도 좀잘 봐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해서 기출된 바 있고 체크한 바 있잖아요. 그래,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사하고 대도시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다르죠? 서울에서 할 때는 서울특별시장만. 6대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만. 세종에서 할 때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에서 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사. 팔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전라남북도. 여기에서는 도의사가 제한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국토교통부가 제한다고 틀려요. 도에서는 관할 시장, 수원이면 수원시장, 연천이면 연천군수, 이렇게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다. 이렇게 미리 새겨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비사업은 이 안에서만 합니다. 정비구역 밖에서 하는 거 절대 아니다. 이게 중요해. 정비구역을 정해서 이 안에서만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은 무슨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냐? 이 법. 이 법이 정비법이에요. 도심의 주관형법. 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바로 그 종류가 5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 정비사업 종류 5개가 있다. 5개 이름을 거기서 보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칭을 정확하게 봐주세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은 이 재개발하자라고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재건축 사업하자라고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이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토지등 소유자. 이 토지등 소유자들이 토지등 소유자, 이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렇게. 아니면 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이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다 그러면 저안 만들고 그냥 토지등 소유자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민간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런데 이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니 재건축 사업이니 이걸 공적 주체인 관할 시장 군수 등뭐 토지 주택공사 등 이네들이 가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시장 등 시장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 이네들을 공공이라 하죠. 그래서 그네들이 사업을 할 때는 공공 재개발 사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2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적 주체가 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 공공 재건축 사업 이렇게. 그래, 정비법상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다섯 가지를 의미한다. 다섯 개. 정비 사업. 이 정비 사업 이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알아볼 것은 이 주관형 개선사업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냐? 이 두 가지를 주관형 개선사업이라 해요. 그래, 이거 딱 써놓고 이게 무슨 사업이냐? 그러면 주관형 개선사업이 떠올라야 돼요. 짝짓기. 주관형 개선사업으로 옳은 거 찾아라 그러면 이두 가지 떠올라야 돼요. 짝짓기가 중요합니다. 재개발 사업도 이것이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또 재건축업도 이것이 기다려 이렇게 사업의 뜻을 짝짓기한 게 시험 공부니까 거기다 짝짓기 잘하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해 있는 지역에다 정비를 지원해서 사업하는데 노후 불량건축물 이건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노후 불량건축물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원래 남쪽에 있는 국토가 이렇게 생겼지만 이걸 변형해서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국토는 크게 도시적이 있고 비도시적인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이 있다 그랬죠. 도시적은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이 있습니다 그랬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이 있습니다. 그랬죠. 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건축공사 끝나고 사용승인 뭐 받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년, 40년 지났다. 그럴 때 노후불량 건축물 판정에 따라서 밀고 이 정비사업을 할수 있거든요. 이런 노후불량 건축물은 녹지이 많을까, 비도시이 많을까요? 이런 데 별로 없죠. 그래서 노후 불량건축물은 주거 지역하고요, 상업적에 공업적에 있는 것입니다. 고로 이 정비 사업은 주로 주거, 상업, 공업적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지역에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있다. 그럴 때 그걸 밀어서 깨끗하게 사업을 하죠. 그래,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건 그래서 이 도시적 중에서도 주거적 중에서도 빈민촌 있잖아요. 외곽지대 가면 집도 허스름하고 땅값도 싸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쭉 밀려나가지고 그 살죠. 그 지역을 들여다보면 빈민촌이면서 또 지역이 막 산악지대도 있고 그러잖아요. 살기가 좀 그런 데 있죠. 그런 지역을 우리 일상에서는 빈민촌 달동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편합니다. 그래,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 지역이라고 편해요, 이렇게. 그래,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서 거기에 있는 것들 다 밀어가지고 깨끗하게 사봐자. 이게 바로 무슨 사업이냐 하면 주관형 개선 사업 그래야 돼요. 그 지역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도로도 엉망입니다. 또 달동네는 이 저지대에서 물을 사용하면 수압이 낮아서 물이 잘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도도 엉망이고요. 이런 것들을 정비 기반시설 하는데요. 이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열악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밀어서 다시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 그리고 그 동네 가보면 이 노후불량건축물이 뜨덕뜨덕 붙어 있어요. 왜? 그 지역은 땅도 각각의 필지, 대지가 콩만하고요. 거기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집 사가지고 들어가죠. 그리고 그것도 없는 집인데 거기에 또 세입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살죠. 아니, 달빵, 쪽빵 같이. 그래서 이 노후불량건축물이 그 적은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지역 이렇게. 그래, 이런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과도하게 밀집, 극혜라, 도시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하는 지역 이런 말 나오면 그 지역에서 무슨 사업이 이루어지냐 그러면 주관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딱 떨어져야 돼요. 이걸 써놓고
이게 무슨 사업이냐 그러면 주간계산.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수는 극혜라고 로우플랜싱은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시행사업이 뭡니까? 그러면 주간계산 이렇게. 또그 과거에 이렇게 주거지역 중에서도 이렇게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정해가지고 여기다 단독택 쫙 넣게 했었어요. 도로 넣고. 또 여기 제1종 근린생활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거기다는 조그마한 공동택인 그 다세대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게 했습니다. 다세대 같은 거.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차량이 자동차가 승용차가 많이 증가할 걸 예상 못했죠. 그래서 그냥 주택만 쳐라 택지 발해가지고 땅 주고 공부해서 사갖고 주택만 쳤어요. 각각의 대지마다 부설 주차장을 넣게 그런 규제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그 동네감이 길거리가 주차장 돼버렸죠. 그래서 그런 지역을 좀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깨끗하게 좀 정비를 하자.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새로이 없는 정비 기반시인 공용 주차장 같은 거, 또 경로당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만들어서 넣어 주자 해서 사업을 할수 있는데 그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바로 정비 기반시라든가 공동유서를 새로 설치, 확충해서 깨끗하게 그 지역을 좀 만들어주자.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 그러면 그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런 사업할 때 관건은 돈인데요. 사업 비용의 돈인데, 이런 사업을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 돈 걷어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할때 누가 사업 시행자로 들어가서 해주냐? 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자인데,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 지역의 공적 주체가 일반적으로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합니다. 시장, 군수 등이 해주는 거예요. 이때 이 법에서 정비법에서 시장, 군수 등을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무엇의 약자냐면 정비법에서만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저기 세종시의 대장을 특별자치시장이라고 하죠. 제주도 대장 특별자치도사라고 하죠. 거기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광역자치단체장이 대장인데 아무튼 이래드릴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이 대장들이 가서 사업해 줍니다. 그리고 팔도는 시가 있고 군이 있는데 그 기초자치단체장과 군수가 있는 것이고요.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는 자치구인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그 대장이 자치구청장이죠. 이 다섯 명을 약자로 이 법은 시장수 등이라 합니다. 이네들 가서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돈 들여가지고. 도로도 만들어주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경로당 이런 거. 그래 이자들이 바쁘면요. 야 너네 가서 좀 해주라 이렇게 할수 있어요. 뭐 한국토지주동사라든가. 아니면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지방공사, 국가에서 만든 한국토지공사, 이네들 나올 때마다 다 쓰면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두명다 쓰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법에서 약속합니다. 약조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하자, 이렇게.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하자, 이렇게. 이것도 아셔야 돼요. 토지주택공사 등이 뭐냐?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만든다, 이것도 아시고, 시장, 군수 등은 누구를 말하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말한다. 이것도 아셔야 해. 이네들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 교재 보십시다. 356페이지 1번 꼭 읽어두셔. 1번과 2번을 잘 봐두셔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을 볼까요? 이 재개발 사업은 어디를 밀어붙이는 사업이냐? 여기요. 재개발 사업은 주거적 아까 달동네 옆동네를 또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달동네 옆동네 그 옆동네는 좀 낫죠. 달동네보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이렇게 표현해요.
정비 기반설은 좀 열악하다 이렇게 표현해. 정비 기반설은 열악하고 격해란 말 써요. 열악하고 노 플란시움 과도하게 밀집 이말 써요. 과도하게 그말 빠지고 그냥 밀집한 적 이렇게 좀 달동네 낫다 이거지. 밀집에 열악했다 떠함이 밀집 열악 밀집한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 사업한다 뭐 그러면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정비 기반서 열악하고 로우 플랜시 밀집한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 사업이 뭐냐 그러면 바로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또이 재개발 사업은 여기에서도 할수 있어요. 상업적에 있는 오래된 재래 시장에 있는 그런 또 구도심에 있는 상가 건물을 싹 밀어가지고 깨끗이 할수 있거든요. 공업적에 오래된 공장, 봉제공장 다 밀어가지고 깨끗이 정비할 수도 있겠죠. 이 지역은 주거환경이란 말안 써요. 여기에는 주거지역이 아니니까 도시환경 이렇게 표현해요. 상업적에서 공업적에서 한다 이걸 도시환경을 정비한다 그래요.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하고 상업적, 공업적에서 한다 해서 주거지역에서 하면 주거환경 정비한다 이렇게 하고 상업적, 공업적을 민다 그러면 도시 환경 정비를 한다.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 및 주환경 정비를 한다.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자, 여기에 상업적과 공업적을 밀어붙여가지고 바로 도시 환경을 개선한 사업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재개발 사업이다. 꼭 아셔야 돼요. 거기 나와있죠. 열악, 밀집, 주환경 개선 사업, 그러면 재개발, 상업, 공업 지역, 도시기능 회복. 이 구도심에 가면 길목에 좀 어정쩡해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딱 밀어 가지고 도로 시원하게 뚫어서 교통 원활함을 도모하는 것을 도시기능 회복신다 그래요. 그리고 구도심은 상권이 다 주거하고 있죠. 그래서 상권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죠. 상업적 공업적 등에서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환경 개선 사업이 뭐냐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그리고 재개발 사업 이어서 밑에 공공 재개발 사업은 바로 밑에 보십시오. 재개발 사업 중에서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공공 재개발 사업이라는데 일단 누가 사업 시행으로 들어가야 되냐? 공적 주체 이거죠. 1번. 그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을 이하 이 정비법에서 약속으로 시장 군수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5명 나올 때마다 다 쓰려면 번거로우니까 약속으로 시장 군수 등이라 하겠다라고 정비법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해들 가서 사업한다든가 바쁘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가서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것, 이걸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일단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 통과 넘어가시고요. 재건축 사업 보세요. 재건축 사업이 또 시험에 잘 나오니까 봐두세요. 이 재건축 사업이 뭐냐? 그러면 이것은 주로 여기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중또 공업지역에 준 주거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서 그동안 쭉 이용했던 공간들이 있죠. 아파트를 건축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 우리 공부했죠. 그래야 아파트는 주거지역 중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안 되고 나머지 주거지역 됩니다. 그랬고 상업지역 중 유통 상업지역 안 되고 전용 중심 일반 권리는 된다 그랬죠. 상업적 중, 준공업적 아파트를 건설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연립주택 같은 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 하계층이 아닌데요. 이렇게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주택의 대표적이에요. 이런 공동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밀어가지고 다시 밑동까지 싹 부셔버리고 해체하고 다시 올리는 사업을 재건축 사업을 합니다. 그런 재건축 사업은 주로 어디서 하느냐? 오래된 아파트 단지. 우리나라에서 언제 아파트를 공급하시겠냐? 박정희 대통령 시대. 1970년대에 주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아파트를 공급하기 시작했죠. 그때는 아파트 단지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고층의 아파트는 질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통 5층짜리를 치고 말았어요. 왜? 아파트 건설 기술이 없었고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거든요. 국민들. 그래서 5층짜리로 이렇게 아파트 쭉 건축해서 공급했는데 그때 공급할 당시에 주변에 도로 시원하게 뚫었고요. 공원도 만들어서 공급했고 각 세대당
1.7대 걸로 주차할 수 있는 공용시설 만들어서 쫙쫙 넣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건물도 넣었지만 공용주차장 넣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아파트란 5층짜리 아파트 이런 것들이 오래돼가지고 지금 거의 40년 지나버렸죠.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대상에서 이걸 철거하고 세우는 것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래 이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 이 장소를 들여다보면 이 장소에 있는 이 시설들, 도로니 공원이 공용차 이런 것들을 정비 기반시설 하는데 그동안 돈 들여서 잘 관리해왔기 때문에 이런 정비 기반시설은 지금도 양호해요. 그래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문제는 이 안에 있는 공동택이 지금 너무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불량화된 이 공동택 아파트 5층짜리가 질벽에 있다. 이걸 밀집했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 노불량출에 해당하는 공동택이 공동택 아파트다 생각하면 돼요. 공동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이걸 해체하고 깨끗하게 이 지역의 주관경을 개선해 나간 사업이 뭐냐? 그러면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양호 이 말 중에 정비 개발은 지금도 양호하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노블랑심에 해당하는 공동체 밀집에서 이걸 다 부시고 깨끗하게 주관경을 개선한 사람이 뭐냐 그러면 제가 양호란 말 키폰 잡아서 머리다 넣도록 하고 공동체다 이거. 자, 그다음 이제 거기 보시면 나와 있죠. 정비 개발은 양호 동남치고 공동체겠다 체크해. 공동체이지 단독 주택하면 틀려버립니다. 주관경 개선 시행 사업이다 이렇게. 공공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방 했던 그런 재건축 사업 중에서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 시행하는 재건 사업을 한다. 뭐냐? 일단 그 사업을 하는 주인공이 공적 주체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시장, 군수 등이 토지, 주택공사 등이 총대목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일단 공공 재건축 사업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그것만 보셔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로 3번. 이 노불량건축물 이 정비법상 그 건축물 부시려면 부신다 이거 해체를 하거든요. 철거. 철거를 하려면 법적으로 노불량건축물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때 노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우리 법에서 딱 특정하고 있어요. 야 이러면 노불량건축물이다라고 특정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노불량건축물에 해당해서 사업자 철거가 가능하냐 이거죠. 그 범위를 크게 1, 2, 3, 4,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그라미 1, 2, 3 오른쪽에 4번까지 크게 보시죠. 크게. 크게 봐가지고 아 이런 것들을 노불량건축물을 하는데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그중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동그라미 디귿하고요. 동그라미 4번의 기억 이걸 특히 주의하면 돼요. 그러나 한번 빠른 속도로 몇 가지 체크하면서 넘어가겠는데 여러분은 1, 2, 3, 4 묶어놔요. 이게 바로 노불량건축물인데 1번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했다고 합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불량건축에 해당한다. 그 시험에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 건축물도 노불량건축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일단 2번은 통과하고 3번도 통과하는데 3번에 디귿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을 기준으로 갖다 줄 거예요. 준공일. 준공일을 기준으로 몇십 년까지, 40년까지 그 말 중요해.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 보수보강 거기다 내묻혀요. 이렇게. 네모 안에 몇 자가 걸렸나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여기 야 몇십 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에 해당되면 노불량건축 인정하냐 이 연을 물어보면 여기 30년 하면 틀려버려요. 20년 하면 틀려요. 40년. 왜?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0년. 언제를 기준해서 기산점을 잡고 있냐? 준공을 기준으로 해서 체크. 그래서 준공을 기준으로 해서 40년까지. 이 수치 꼭 암기하고 그거 하고 4번 있잖아요. 4번에 아까 기억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기억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 기억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실의 규제 완화차 도입에서 그걸 전해했던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여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허용돼 왔던 것입니다. 40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실의 이걸 도입해서 규제 완화차
앞당겨 줬어요. 보니까 20년 30 나와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재건축은 이 규정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몇십 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허용되었던 것인가? 40년이었어요. 40년. 왜 이렇게 40년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냐? 과거에 아파트 있잖아요. 과거에 아파트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공부했던 것은 아주 튼튼하게 집을 지었어요. 아파트를. 아주. 그래서 40년 동안 버텨왔던 것인데 그 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바로 이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을 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 임기 동안 200만 원을 전국적으로 건설 공고에서 주겠다 했습니다. 200만 원. 엄청난 겁니다. 200만 원. 200만 원 엄청나는 거예요. 지금 뉴스 보면 뭐 몇만 원가 미분양이다 날치잖아요. 몇만 원. 몇만 원 꼭 날치나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200만 원. 200만 원. 엄청난 거죠. 200만 원. 200만 원 막 몽땅 건설해서 공부해가지고 주택난 완전히 해소하겠다 해서 공약을 해가지고 대통령 됐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그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자기가 시도사, 시장구 구청을 다 임명시켜서 임명직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다 선출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선거하잖아요. 그때는 임명직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말이면 쫙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임기 내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막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 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 건물일 때는 세 가지 주된 재료가 필요합니다. 철근, 모래, 시멘트 이런 거 필요하죠. 그래 이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철근이 필요한데 시멘트하고 철근은 막 공급이 가능했어요. 근데 문제는 모래였습니다. 모래는 소금물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반죽해서 시멘트하고 집을 지어야 튼튼한데 또 대들면 바닷가에 있는 모래는 안 되고 강가에 있는 모래를 갖다 써야 되는 건데 그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막 파다가 반죽해서 집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철근하고 염분이 들어있는 모래하고 이렇게 부득쳐 가지고요. 이 염분이 바로 소금기하고요. 철근은 상극입니다. 철근이 금방 사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속출해 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부식돼서 좀 그러거든. 그래서 재건축 기간을 앞당기게 된 거죠. 야, 20년 이상 30년에 보면서 바로 그 문제가 있으면 재건축을 허용하자 해서 4번 1번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4번의 기여. 자, 봅시다. 이 4번의 기 보면 도시 미관을 제한한다. 미관에 또 한 번씩 미관. 도시 미관을 제한한다. 어떤 미관을 제한할까요? 그 집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소유자들이 버리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붕괴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관리가 안 되니까 귀신 나올 집이 돼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미관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미관. 그리고 노화됐다. 거기 체크해요. 노화된 건축물을 할 때 노화됐다. 미관은 몇 자입니까? 두 자죠. 그러니 20년하고 친하겠다. 노화는 몇 자입니까? 세 자죠. 30년하고 친하겠다.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화된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를 정하는 그런 준공된 후 몇십 년 이상 몇십 년에 보내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이면 로브랑쇼 인정하느냐? 20년 이상 30년이야. 그거.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화된 건축물로서 바로 준공된 후 몇십 년 이상 몇십 년 이하에 보내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 기간만 지나도 노브랑쇼 판정에서 재건축을 허용하느냐? 20, 30. 이 수치를 꼭 암기. 아까 디귿하고 4번의 기억을 꼭 구분해서 짝짓서 암기라고 그랬죠. 자, 그 정도를 받으시면 훌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 가로 4번 정비 기반서라고, 그 다음에 공동 이용시설을 꼭 구분하셔야 돼요. 문제가 쉽게 나면 여기서 끝을 봅니다. 야, 공동 이용시설에 해당을 찾아라. 그리고 나서 정비 기반서 하나 넣고, 정비 기반서에 해당을 찾아라. 그리고 아닌 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출제를 잘 하니까, 어떠한 시설은 공동용설이고 어떠한 시설은 정비기반서에 해당한 이걸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 기반설.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 기반설 엄청 공부했죠. 그 기반설이
정비법으로 넘으면 정비를 해야 되니까 정비를 붙여서 정비 기반시를 합니다. 그래 도로, 상하수도, 국어인 도랑, 공원, 공영주차장, 국토개법에서 공부했던 공동구, 녹지하청, 공공지, 광장, 소방, 용수시설, 비상, 대피시설, 가스, 공업시설, 지역, 난방시설 여기까지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정비 기반 쓰다 이렇게. 5번.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바로 종류가 뭐가 있냐.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그 다음에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이 있다. 이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래서 공동이용시설은 이렇게 좀 암기법을 하나 써놓고 달달달 해봐요. 공동시설 뭐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공동이용시설은 놀, 마, 작, 새, 집. 집 이름이 놀마작새집이에요. 놀마작새집. 구경 한번 가자 이거죠. 가보니까 너무 화려해. 그래서 탁 치면서 탄생, 타가소, 타가수. 그래, 놀마작새집 구경 타가수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놀마작새집 구경 타가수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구판장, 경로당, 타가소, 화장실, 수도 이렇게 주민들 공동을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지가 나와있죠. 대지가 뭐냐? 대지 뜻도 잘 받으셔요. 대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도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다. 이 정비구역을 정해가지고 노후불량층을 싹 밀어버리고 또 시설 다 해체하고 땅바닥을 봅니다. 땅바닥에 놓으면 그걸 예쁘게 다시 아파트 이런 걸 지으려고. 그래서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정비구역을 정해가지고 싹 해체하고 건축물 다 부셔버리고 다 정리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땅바닥에 나와요. 땅바닥. 이 땅바닥이 뭐예요? 터지죠. 근데 이 안에 여러 사람 필지가 지금 포함됐겠죠. 이렇게. 그래 지적도 보면 막 여러 필지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어떤 것은 지목이 돼, 어떤 것은 잡종지, 어떤 것은 바로 공장용지, 어떤 것은 또 전. 뭐 지목이 별의별 지목이 다 있겠지 않겠습니까? 대도 있고. 그런 지목 필요 없고 정비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 이게 대지, 대지.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대지란 정비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리죠? 그래서 정의를 좀 잘 받으시고 7번도 좀 받으세요. 시험에 나왔는데 주택단지 이 정비법에 나오는 주택단지란 말이 뭐냐? 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은 주택단지란 동그라미 1번하고 넘어가서 보면 동그라미 5번만 봐주세요. 다 보지 마시고요. 그래 동그라미 1번 마지막에다가 주택법의 그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받아 주택 및 부대 봉쇄를 건설한 일단 후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것도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저기 5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을 받아 아파트 또는 열대 건설한 일단 후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오 주택단지 이것도 이고 저것도 이다. 무슨 법에서? 정비법에서. 그래 시험에 5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을 받아 아파트 또는 열택을 건설한 일당토는 주택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으면 틀려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8번 사업시행자 이 정비사업을 할 때 시행자가 있죠. 크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를 사업시행자 합니다. 자 9번 중요하다 그랬어요. 9번 아주 중요해. 이 정비법에서만 그 용어가 등장합니다. 토지등술자. 등의 등. 그래 토지등술자 뜻이 뭐냐? 이게 아주 중요표라고 그랬지, 9번.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토지등술자 뜻이 뭐냐?
이 장비법을 공부하다면 토이등수자, 토이등수자 이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토이등수자,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이등수자는 같다. 반드시 정비구역 안에 있어야 되고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수자라고 하는 것은 정비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이 뭐냐? 건축물 소유자, 또 등이 뭐냐? 지상권자. 그래서 정비구역 밖에 있는 친구는 아닙니다. 정비구역 안에 그렇게 해석해.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정비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지상권자를 묶어서 토지등수자를 한다. 그래서 여기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임차권자, 저당권자, 뭐 그런 자들, 그리고 전세권자, 이 자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토지 뭐 지역권자, 토지 임차권자, 이거 포함되지 않아. 그래서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자, 토지 지상권자를 말한다 고 하셔. 그런데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등 소유자는 또 다르다. 이게 중요해. 아주 중요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토지등 소유자 동의받아서 사업해라 이런 말 나오는데 그때 토지등 소유자라는 것은 뭐냐?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및 동시효권인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말한다 이렇게 됐어. 건축물하고 땅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건축물하고 땅을 가지고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말하지 땅만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 땡, 나무 땅 위에 건축물 가지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 땡, 토지 지상권자 땡,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줘야 돼. 자,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등 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다.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꼭 구분하실 것. 자, 그래서 여기 보셔. 이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라고 법을 적용하여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만들어졌다. 그때 이 조합 만들 때에 조합의 구성인 조합원은 여기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 중, 즉 건축물하고 그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자 중 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재건축 사업에 조합이 됩니다. 반대한 자들은 조합이 되지 못해. 그리고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 건축물 소유하고 있는 자, 이네들은 아예 조합은 되지 못하고요. 매도 청구당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만들어졌다.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만들어졌을 때 조합원은 누가 되냐면은 이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라면 조합 만들 때 동의했든 반대했든 모두 다 강제적이고 의무로 조합이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은 누가 되냐면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이 돼요. 다만 재개발 정비사업이 끝났다 그럴 때 분양받아 간다 그럴 때는 지상권자는 분양을 받아가지 못하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만 분양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토지등 소유자 아까 했으니까 꼭 읽어두시오. 한국토지주통사와 지방공사를 만든다. 그 다음에 정관 등에서 1번 조합이 할 때는 정관 만들어서 한다. 2번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면 자치계약 정하고 한다. 3번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 신탁자면 시행규정을 정해서 한다. 짝짓기, 짝짓기. 정관은 조합이 시행될 때, 자치계약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할 때, 시장, 군수, 토지, 주택공사 등 신탁업자 할 때는 시행규정을 작성해서 사업한다. 이 정도를 봐두시면 훌륭. 자, 잠시 쉬었다가 362페이지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